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거지요? 바로 꽈리고추 쌈장 무침입니다. 맛있겠다. 아~ 네. 꽈리고추 좋아하시나요? 네. 네. 너무 맛있죠. 꽈리고추 쌈장 무침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특히 꽈리고추가 이제 우리가 포인트예요. 네. 비타민 C가 사과보다 40배. 40배. 네, 40배. 네. 아주 비타민C가 많은 것이 바로 이 고추입니다. 특히 이 꽈리고추는 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양 먹을 수 있고요. 여기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K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 비타민E라고 써있는데 네. 예,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꽈리고추 쌈장 무침에 어쨌든 비타민E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리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자, 그럼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는 재료는 꽈리고추와 저는 여기에 조금 부드러운 이제 식감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애호박도 같이 넣을 거예요. 애호박. 그 다음에 이제 풋고추, 홍고추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 오늘은 보통은 우리가 꽈리고추 무침할 때 간장으로 많이 무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쌈장. 쌈장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드실 때 특히. 쌈장은 전 세계인이 요즘 좋아합니다. 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조금 특별하게 쌈장을 이용해서 무쳐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 손질 해볼 텐데요. 네. 꽈리고추는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 꽈리고추 무침하실 때는 이렇게 포크로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찌면서 또 고루 있기도 하고요. 속 안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양념이 또 잘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크로 몇 번 찔러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꽈리고추만 넣으면은 물론 꽈리고추가 부드럽게 익으면서 약간의 사각거리는 식감이 좋지만 저는 여기에 애호박을 넣으면 부드러운 아삭함? 네, 적절하게 잘 익히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호박은 이렇게 길이로 반을 갈라주시고요. 저는 여기 애호박 넣을 때는 그냥 썰지 않고요. 이 안에 보면 씨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씨째로 찌게 되면은 흐물흐물거릴 수가 있고 식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안에를 도려내주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저는 항상 뭐 나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네, 조리할 때 항상 애호박 씨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여기 원래는 이게 이제 물러지는 부분인데 여기 네. 씨가 많은 부분은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잘라냈어요. 이거는 네. 네. 이제 꽈리고추랑 또 같이 찔 건데요. 각각 찌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꽈리고추하고 애호박 함께 넣고 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고 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죠? 일단 전골이 끓고 있고. 있어. 네. 보통 이제 흔히 집에 밀가루는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저는 밀가루 중에서도 혈당을 천천히 높여주는 통밀가루를 이용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꽈리고추 네. 손질한 거 넣어주시고. 아니 그리고 또 밀가루가 묻으면 약간 좀 더 쫀쫀해요. 맞아요. 그 식감이 쫀득쫀득해서 네, 네. 맛있어. 네. 그래서 뭐 쌀가루도 좋고 메밀가루도 이제 혈당을 천천히 높여주기 때문에 뭐 메밀가루라든지 뭐 쌀가루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묻혀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비닐에다가 재료를 넣었고요. 여기에 통밀가루 넣고요. 이렇게 밀가루에 묻힐 때 비닐 안에 들어갑니다. 넣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루가 날리지 않게 깔끔하게 네, 이렇게 묻힐 수 있거든요. 요즘엔 모든 간편하고 네. 네, 그런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재료를 꺼내 넣으면은 밑에 가루가 좀 남잖아요. 네. 그럼 그 분홍색 밀가루 소세지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털어가지고 마저 붙여요. 맛있어요. 네. 소세지 맛있어. 네, 자 이렇게 가루가 해서 가까우니까. 보세요. 이렇게 꽈리고추랑 이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네. 잠깐만 선생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거 진짜 곱게 묻혀졌다. 요렇게 깔끔하게 네.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루 전혀 날리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괜히 뒤적뒤적하면은 가루 날리면서 어디는 묻고 어디는 안 맞아요. 묻고 막 네. 그러거든요. 골고루 잘 묻었다. 네. 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찜기, 김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그 영양소 손실도 줄이고요. 네. 그 식품이 갖고 있는 특히 꽈리고추가 갖고 있는 맛과 향과 모든 걸 그대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찜 요리법은 저온 조리법이에요.
튀기거나 굽는 거에 비해서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합니다. 아~ 100도, 110도 요 사이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고요. 그러면서 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건 손실되기가 정말 쉽거든요. 쉽지. 그런 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조리법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 꽈리고추와 애호박이 사악거리는 식감도 좋지만 여기에 이렇게 고추를 넣어서 식감과 이제 색을 더해줄 건데요. 네. 이렇게 홍고추하고 풋고추는요. 이렇게 씨를 털어내서 양념 재료에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추 자 이렇게 해서 예. 고추 썰어서 준비했고요. 예. 여기 이제 들어가는 양념 네, 준비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쌈장은 집에 기본적으로 다 있으시잖아요. 천용 쌈장. 네. 없으시면 뭐 고추장하고 된장 좀 섞어서, 네, 섞어서 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마늘. 이제 네, 다진 마늘. 그다음에 다진 파. 저는 다진 파가 좀 넉넉히 들어가야지 맛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쌈장만 들어가면 좀 심심해서 저는 네. 고춧가루를 더해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통깨. 네. 그다음에 참기름. 어우, 저것만 봐도 맛있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간장 넣어서 간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땅콩도 있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볼 꽈리고추 쌈장 무침에 네. 비타민이! 네, 맞습니다. 그거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지연 씨가 센스다. 아,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꽈리고추 쌈장 무침에 아마 비타민C하고 비타민K는 고추 설명하면서 했는데 왜 비타민E를 안 했을까? 바로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E가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하죠. 또 노화 지연시키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인데 우리 박국경 선생님이 쌈장에 견과류를 넣으면서 비타민E까지 네.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꽈리고추 쌈장 무침에 이제 주재료, 꽈리고추하고 애호박 잘 드디어,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드디어 개봉각도. 자, 열어보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짜잔! 이거 색깔 너무 봐요. 파릇하죠? 네.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밀가루가 너무 골고루 묻어가지고. 네. 이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쪄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무쳐보도록 할게요. 네. 오, 여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양념장. 이렇게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초고추 네. 네, 색깔이 더 이뻐집니다. 네. 그래서 우와, 아 너무 예뻐요 야, 색깔도. 마지막에 조금만 살살 남겨주시고요. 살살. 마지막에 또 공용으로 네. 네, 얹을 거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부탁드릴게요. 자 돌리면서. 아. 자, 이렇게 해서 꽈리고추 쌈장 네.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아우. 자, 저희가 꽈리고추 쌈장 무침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열심히 끓었던 정말 비타민 가득한 불고기 은이버섯 전골도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와~ 바글바글, 네. 우와! 보기만 해도 막 군침이 돌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네. 아, 이건 설명이 고추. 필요 없네요. 이렇게. 고추를 요때 넣는구나. 네. 와. 금방 익기 때문에요.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이야! 어우 소리 와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또 들리네요. 너무 미안한데 애호박부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호박이 너무 달아요. 네 달고 부드럽게 또 아삭아삭하고 식감이요. 네. 그리고 꽈리고추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 식감인데 뒤끝에 그 매콤하게 탁 치는 그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있어.
아니 마지막에 매콤함이 팍 온다. 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식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야 그 아까 땅콩 부신 게 들어갔잖아요. 네, 부신 땅콩이 예 네, 그리고 네. 이렇게 까작까작한 게 너무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히겠다. 이거는 무슨 식감이지? 야들야들거리면서 또 쫄깃함. 그 안에서 약간, 느껴지는 쫄깃함. 네. 약간 양 그 내장 네. 네, 그거를 씹는 느낌이에요. 약간 와 쫀득쫀득해요. 그럼 약간 그 은이버섯이랑 후추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 무슨 식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아니 지금 꼬드득꼬드득 되잖아 지금 소리가. 약간. 아니 근데 네. 그 근데 또 부드러움이 있어요. 뭔가 비유를 하자면 해파리 무침 있잖아요. 부드러운 해파리 무침. 그러네. 저도 좀 먹읍시다. 네, 박찬민 아나운서가 예. 웬만하면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자세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인데 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음식을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활력수의 코너 속에 또 코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알아야 먹는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하려면 어떤 은이버섯을 사용한다? 이걸 맞추시면 어떤 은이버섯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타민 D 하면 햇빛이잖아요. 그죠? 햇빛에 일광욕 많이 시킨 말린 은이버섯. 아하. 맞죠? 네,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햇빛에 말린 은이버섯입니다. 햇빛에 말린 은이버섯! 예. 아니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 씹히는 색 그 소리보다 훨씬 입에서 느껴지는 게 부드러워요. 아니 앞에서 이제 맛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게 비타민 D를 더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에 말린 거잖아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꽈리 고추와 애호박을 동시에. 네. 제 취향이에요. 그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